안녕하세요. 아빠클라입니다. 오늘은 리드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연결할 때 이 끈으로 묶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눈으로 보셨지만 아마 실습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예. 이 끈이 지금 뭐 시중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.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기로는 블라트슈노라고 한다 라고 봤는데 또 더 정확하게 하려면 클라리넷텐 블라트슈노 도구로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네요. 또 이 상품을 사고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. 무스틱슈노 예, 보여드릴게요. 예, 부어리처의 무스틱 슈누어다 라는 문구가 있고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. 클라리네텐 슈누어 게박스트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클라리넷 끈, 그냥 왁스 처리가 된 클라리넷 끈이다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는 디테일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프랑스에도 제가 알아봤어요. 지금은 벨지안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있는 줄리앙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une ligature ficelle allemande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. 동시에 제가 제 선생님께도 여쭤봤죠. 지금 파리 오페라에 계신데요. 선생님께서는 une ligature avec cordelette 라고 하면 좋겠다. cordelette라는 거는 코드레트라는 거는 이제 코드라는 거는 이제 그 밧줄을 얘기하는 건데 코드레트라는 게 이제 작은 밧줄 그러니까는 이제 끈을 얘기하는 거죠. 예. 끈을 사용한 리가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. 영어로는 리드 코드 또는 스트링 리가초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그냥 실제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농담조로 아 그 구두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. 이 끈 리드끈이라고 해도 되겠고요. 또 마우스피스 끈 또 끈리가초 뭐 이런 명칭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앞으로 이제 요거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. 어떤 명칭이 좋겠냐. 아 오늘 이제 본론은 이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독일에서 주문할 때 여러 개 주문했는데요. 제가 이 끈리가초를 7분에게 드리려고 예,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끈리가초 예, 리드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리드끈이 필요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영상을 보통 끝까지 안 보시니까 이 댓글을 다시는 분이 7분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7분 이하 되시는 분들께 제가 이거 다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 7분 이상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간단한 추첨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아 햇볕이 뜨겁네요. 예,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